허평환 대표님이 이제 공동위원장을 하시다가 천만인 박근혜 대통령 천만인 명예 탄핵무효투쟁 본부에서 명예회복 본부로 바뀌시고 또 종친회 회장을 맡으셔서 그 종친회가 워낙 커서 뭐 일이 되게 바쁘세요. 또 그래서 우리 상임고문단 회장직을 그대로 맡고 계시고, 물론 집회나 뭐 우리 회의 때도 계속 참석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천만인 명예회복 본부의 대표분을 이제 새로 모셨는데, 한 분은 문대탄 우리 상임고문님께서 공동대표로 모셨고요. 한 분은 그동안 6년 동안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또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본부의 그 총괄 일들을 다 맡으셨던 윤여덕 본부장님이 공동으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공동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말씀 한번 여쭤서 듣겠습니다.